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 아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농협 육묘장 생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영농철이 도래하였는데요, 풍년농사를 되시기를 빌면서 우리 대원농협에서도 이미 이렇게 파종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발아실인데요, 우리 극조생종인 참소담 볍씨를 이 발아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 온도는 32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튼튼한 육묘를 길러내려고요. 또 너무 보이지도 않고 너무 또 드물지도 않고 아주 튼튼한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더구나 장모 바래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그 해를 끼치고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침종 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을 통해서 장모 바래기를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올해 표 육묘 총 생산량 수는 13만 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수도자 계약 재배농가의 약 70%에 달하는 공급을 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대원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 증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찰한 결과, 밭에는 이모작을 통해서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즉 우리 이천시 식량작물 공동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밀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밀 수확 후에 콩을 심는 이모작 체계를 갖추고 있고, 밀을 생산한 농가에서는 앞으로 송나리 옥강명 조합원님이 지금 거의 다 건축을 완료 중인데요, 공장 이설을 통해서 우리가 밀도 생산하고 제분도 생산하고 또 통밀 압축밀도 생산해서 예컨대 백각밀 1kg, 그 다음에 알찬미 1kg, 그 다음에 서리태 1kg 등을 합한 우리 대월면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그러한 농산 그런 웰빙 상품을 출시하고 쿠팡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수확을 통해서 벼가 되었던 콩이 되었던 다수확을 해서 농가소득 증진을 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지력 증진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력 증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비료 중심에서 우리가 양질의 숙성단 퇴비를 밭에다가 또는 논에다가 일본 니까타식으로 살짝 뿌려주고 즉시 노타리를 쳐서 우리가 흙 살리는 한편 많은 생산량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제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서 우리 오병곤 지사님 앞에서도 건의한 바와 있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이천시 축산가에서는 퇴비유통 전문 업체 선정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이미 농협중앙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고 또는 지자체 협력사업도 신청하고 조직적으로 해서 농한기에 우리가 여러분의 논과 밭에 양질의 숙성된 퇴비를 살포해 줌으로써 지력 증진을 통한 농산물 증대를 기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집약된 공동 퇴비장이 필요하니까 오는 8-9월에 경기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수립하려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이상의 국가 재원을 받아서 우리가 퇴비장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의 환경보호, 축분처리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또한 농가는 그러한 지력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기하라는 이중의 토끼를 잡는 그러한 목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무이자 자금을 50억을 중앙의 부회장한테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운반 시에도 안전과 또 시간적인 단축,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한테 특장차 1억 원 이상 가는 특장차를 신청하고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도시와 농촌의 체험마을 활성화를 기한 아름다운 마을, 또 살고 싶은 마을, 찾아오는 도시민의 그러한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1차로 자체 방화마을에는 농
농촌 재생 사업에 5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원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지금 대내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경기 불황과 또 고금리, 또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협동조합의 강점이 바로 여러분은 주인이며 전 이용을 통해서 이중적인 그러한 소비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사동권역의 신규 토지 취득도 670평을 인근 지주가 서로 교환하자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번 이사회에도 기타 토의 안건이 올라갑니다만은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데 조세감면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 군데 이상의 세무사로 정밀하게 계산해 본 결과 대토 농지 교환에는 세금이 없다. 단 비작용일 경우에는 한 4,700만 원을 농협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네모 반듯한 땅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원농협 농지계 직영서비스 전문요원 2명은 여러분 가래질을 해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비 온 다음에는 밀파종농가에 대한 4만 평 정도에서는 400평의 요소비료 한 포씩을 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풀 방제에도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연이어서 우리 수세미 농가도 올해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는 미미했지만 올해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생산을 더 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은 물론이고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구히 후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또 농가소득 증진을 반드시 이뤄내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고 잘 사는 농촌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풍년농사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